버드니컷이라는 이제 오명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머리를 커트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머선 일이고 머선 일이고 여러분, 영화배우 공유님께서 이번 시사회에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아주 넷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스타그램 유머 페이지 여기 보면 오늘자 헤어스타일 바꾼 공유 머선 129 헤어스타일 바꿔 팬들 깜짝 놀라게 한 공유 근황. 남자는 머리빨, 공유마저 소화해내지 못한 뉴 헤어스타일, 90년대 연상 머리 스타일, 미용실이 어디냐는 의견 등등. 일명 공유님의 버드미컷이 지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보고 머리 뭔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 머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이번 더듬이컷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가 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이 더듬이 앞머리가 이렇게 아주 가늘고 길게 떨어져요. 하나, 그리고 둘. 근데 이 모양이 마치 너무 너무 적절한 더듬이 같아서 더듬이컷이라는 별명이 붙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것만 그랬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또 뭐가 문제였냐, 바로 옆머리랑 연결이 안 됐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사진 기준 왼쪽은 머리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근데 거기 밖으로 머리가 또 튀어나오고 오른쪽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그 위로 머리가 또 이렇게 덮어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 눈썹 아래까지 길게 머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삼박자 더듬이 그리고 삐져나옴 눈썹 아래까지 내려오는 이 대비, 이 살과 머리의 대비 삼박자가 합쳐져가지고 더듬이컷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오른쪽은 좀 가파르고 왼쪽은 살짝 이렇게 밖으로 빠져있어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이거는 이 앞 정면 사진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거기다가 전체적인 형태도 뭔가 앞머리가 눌려서 네모난 느낌이에요. 이렇게 네모난 느낌. 동그래야지 머리가 예쁜데 지금 저처럼 네모네요. 되게 이런 네모 형태까지 더해져서 조금 더 약간 밸런스가 이상해 보이는 머리가 탄생한 것 같아요. 옆머리를 한번 봅시다. 우측 측면 사진이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아까 본 거 그대로 앞머리가 이렇게 쭉 길게 내려와 있고 가닥가닥 그리고 점점 뒤로 올라가죠. 그래서 라인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머리예요. 그렇죠? 앞으로 길게 떨어지는 머리. 그리고 뒤통수는 살짝 각도를 줘서 쫙 쳐올렸어요. 날렵해 보이게. 그렇죠? 그리고 앞머리 부분이 자세히 보면은 뽕이 없어요. 이렇게 누워있어요. 죽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됐으면 더 예뻤을 텐데, 이렇게 됐으면 더 예뻤을 텐데, 그죠? 정면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밸런스도 괜찮고 모양이 예뻐 보이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요 부분이 더듬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 같아요. 이 우측 사진이 왜 좀 덜 어색해 보이냐면은 정면에서는 굉장히 네모나게 보였거든요, 머리가. 근데 우측에서 보면은 그래도 형태가 좀 둥그러요. 이렇게 둥그러. 그죠? 이렇게 둥그러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덜 어색한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됐다면 더 예뻤을 거예요. 앞에가 살짝 튀어나오겠고 살짝 높게끔 세팅이 됐다면 머리가 더 예뻐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아쉽다. 그래서 중앙 쪽을 한번 살려보면 머리가 더 예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공유 머리처럼 약간 이 더듬이 컷을 흉내내서 왔거든요. 근데 이따가 여기 앞부분을 한번 띄워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이 나는지 봅시다. 다음 사진은 왼쪽 측면이에요. 왼쪽 측면은 보시면 길게 떨어져 있고 길게 떨어져 있고 길고 길고 길어요. 그래서 조금 라인이 낮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좌우가 비대칭 같아요. 우측은 좀 높게 쫙 올라가고 좌측은 좀 낮게 쭉 퍼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퍼져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낮게 만나고 여기 높게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뒤로 쭉 빼서 높게 만나는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좌우가 살짝 비대칭인 머리인 것 같아요. 이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
요 머리가 원래는 펌을 하면은 뒤로 이렇게 쓱 말려서 가르마 펌 느낌이 나게 만들거든요. 근데 가르마를 나누고 펌을 안 하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직무분들한테 가르마 펌을 하라고 뭐 추천을 드리거나 아니면 드라이할 때 여기 한번 꺾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좀 어색하게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펌을 안 하실 거면은 이렇게 가르마를 나누셨을 때는 살짝 꺾어주는 연습을 해서 세팅을 하시면 더 머리를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진을 분석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왜냐면 이 머리 자체가 뭐 이상하다 이런 것보다 더듬이 컷이라는 이제 오명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슬릭백 머리를 커트를 해놓은 것 같아요. 슬릭백으로 커트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내려서 세팅하면 이런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제 머리도 보시면 되게 비슷해요. 얼굴이 말고 머리가 보시면은 여기가 앞으로 길게 떨어지고 가닥가닥 세팅하면은 가닥가닥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앞머리가 죽은 거 보이시죠? 이 죽은 게 안 예쁜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보시면 여기 가닥가닥 이렇게 되고 뒤에서부터 점점 길어지는 머리 형태. 사실 이 형태가 슬릭백 커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공유님께서 하신 머리도 슬릭백을 하기 위한 머리인데 세팅을 이렇게 내려서 해서 더듬이 컷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머리는 사실 내려도 조금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를 살리는 거거든요. 여기를 죽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한번 살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아까 전에 완전 네모냈던 머리에서 앞머리를 살짝 띄워주고 이 떨어지는 머리를 살짝 꺾어줬거든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이 머리가 조금 더 밸런스가 잘 맞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특히 옆에서 봤을 때 네. 이 앞부분 머리가 이렇게 좀 살아있으면은 머리가 좀 덜 어색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어있으면 머리가 조금 아쉬워요. 네.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라서 좀 아쉬운데 앞머리가 살짝 살아있으면 더 이렇게 컬을 좀 준 느낌도 잘 살고 더듬이 컷의 오명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슬릭백으로 자르고 내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슬릭백으로 자르고 내리고 다니시면 약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더듬이 컷처럼. 그래서 더듬이 컷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앞머리 쪽 뽕을 살짝 살려주시고 이쪽 컬을 살짝 꺾어서 머리를 꺾어서 떨어뜨려 주시는 느낌으로 세팅을 하셔야 그런 느낌이 좀 안 나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해버리는 순간 바로 그냥 더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게 조심히 살짝 뒤로 해서 머리가 옆머리랑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그 공유님의 더듬이 컷은 그렇게 이상한 머리가 아니라 다만 세팅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런 아쉬운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도 또 이제 궁금한 머리가 있으시면은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분석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